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저희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알파 공략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롯데지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과 지주사의 역할을 하는 기업들을 위주로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롯데그룹의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 자체도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롯데제과라든가 롯데칠성 그리고 롯데케미칼 등의 사업들이 좀 복합적으로 좀 실적에 좀 반영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1년도 실적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나 22년도 올해 연말까지의 실적의 전망치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이 좀 자유를 좀 찾으면서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요. 최근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좀 알짜 기업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롯데지주에 편입을 함으로써 롯데지주의 실적을 좀 개선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실 지수가 조정을 지속적으로 연초 대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1월 28일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하지만 주봉상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저렴한 가격임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로 살펴볼 때 5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조정 시에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매수가는 39,000원 이하권. 오늘 2.5% 이상 조정받으면 39,000원 이하권 나오는데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 좀 감안하시면서 37,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5만 원 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단기 파동의 중심 가격이 이탈되는 36,000원 자리 좀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알파 공략주 롯데지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롯데그룹의 지주사로 대규모 투자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 롯데지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